시작. 책이 일과랑 색이 똑같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색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좀 새로운 기분으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전화하니까 색을 바꿨다는 거야. 야, 니네 눈으로 이거랑 이거랑 다르냐? 이게 더 흐리다는 거야. 아씨, 짜증나가지고. 이해하시고 색이 바뀌어야지 좀 기분이 깔끔한데. 이과 나갔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지금 어디야? 1과 다 끝났어? 1과 좀 남았어. 1과 좀 남았어? 어, 이거 내용 전혀 모르네? 근데 다행히도 2과는 되게 짧아. 그리고 되게 쉬워.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날 거야. 오늘 좀 빨리 끝나면 조금만 숙제하다가. 아, 그래도 일찍 끝내줄게. 자, 읽을 시간 줄게. 자, 일단 큰 제목 볼래? 큰 제목? 큰 제목은요? Money for a good cause. 좋은 명분을 위한 돈이야. 커스가 명분이라는 뜻이 있어. 명분, 대인 명분.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은요, Money and its many meanings. 돈과 그것의 많은 의미들이야. 쌤이 단락별로 1번 줄게. 아, 여기 유미야, 여기 노란색이 문법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른 색깔로. 파란색은 어휘 중요한 거야? 예쁘게 필기. 자, 요 단락만 1번 줄게. 다 읽었으면 필기하시고. 자, 시작.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질문 받을 때지. 어, 무슨 태? 수송태야? 조심해. 질문 받는 거야. 자, 뭐라고요? 자, what they value most in their lives.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자, 요거를 질문 받아. 요게 목적어인데, what이 무엇? 의문사지. 셈 봐봐, 셈 봐봐.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자리 오는 거. 뭐야? 간접 의문문이죠? 우리 웬만한 건 지난 시간에 다 했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설명 안 할게. 그냥 쭉쭉 넘어갈게. 자,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돼? 의주동이죠. 그래서 봐봐. 의주동 맞지?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표시 안 했어.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질문 받을 때 their answers vary. 그들의 답변은 다양하죠. 그렇죠? 니네 뭐야? 가장 중요한 거. 자, most say that. 대부분은 that 이하라고 말합니다. that절은 끝까지고요. 이것도 표시 안 했는데 that은 무슨 삼이? that절이 목적어 아니야. 그래서 that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고. 얘들아, that 앞에 명사 없으면 접속사야. 명사 없잖아. 자, 접속사 that은 기본적으로 뭐랑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냐? 자, 접속사 that은요, 어떻게 해석해? 뭐뭐하는 것이지. 자, 뜻이 똑같은 말이 뭐죠? 뭐뭐하는 것. 관계대명사 what이죠. 둘 다 뭐뭐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뭐가 달라? 접속사 that은 뒤에 어떤 문장? 완전.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어떤 문장? 주어나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오는 거 알지?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항상 접속사 that 나오면 what x야.
그 너무 당연해서 표시 안 했어. 그 다음에 따라해봐. 접주동 시작. 접주동 그게 뭔 말이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그렇죠? 그럼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봐봐. 자, leading a healthy life까지죠. 그렇지? is가 동사니까. 그렇죠? 이게 대절의 주어죠. 자,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오면 ing 붙고요. ing가 주어면 단수 취급하니까 is고요. 건강한 생활을 이끄는 것이 is high on their list of priorities. 그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높이 있다. 무슨 말이야? 되게 중요하다. 어? 건강한 삶 사는 것이 라고 말합니다. 자, also 또한 많은 사람들은 또 get 이하라고 말합니다. 또 접속사 having a job they love. 자, 이거 표시하자. 명주동이죠? 명주동.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은 여기 뭐가 생략된 걸로 본다고? 관계사가 생략된 걸로 본다. 두 가지 뭐지? 첫 번째, 이 뒤에 문장 목적어 빠져 있으면 뭐 생략?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뒤에 문장 완전하면 뭐 생략? 관계 부사 생략. 오케이? 어쨌든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꾸며주겠죠. 이거 저번에 했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겠죠.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물어볼게. 한 번만. 여기 뭐 생략? 여기 요 가로층 문장 이거야 이거야. 러브의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생략. 물론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자, 해석 시작. 그들이 사랑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까지가 뭐야? 또 대절에 주어져. 그래서 똑같아. ing 붙고 단수니까 is고요. 그 다음에 자, is of extreme importance. 요거 해석해봐. 요거 해석해봐. 뭐야 이게? 극단적인 중요성의 이다. 뭔 말이야? 자, 요거 해석 방식이 두 개가 있거든. 요거 필기하자. 자, 첫 번째 해석 방식은 be of를 have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 왜? of는 뭐뭐의 소유 아니야, 소유. 그래서 be of는 have야. 자, 이렇게 해석해볼까? 그럼 해석 시작. 극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해도 되고. 자,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공식이 있어. of 플러스 눈에 안 보이는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니?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 of ease. ease가 뭐야? 쉬움이라는 추상명사죠. 그러면 이거 한 단어로 보니 형용사 쉬운이 뭐야? ease야. 이해돼? 어? 하나만 더. of 아, 저기 있는 걸로 하자 그냥. 쉬운. 자, of importance죠. 자, 중요성도 눈에 안 보이는 추상명사. 맞지? 그러면 이거 뭐야? 그치, 중요한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쌤이 시험에 냈다. 이때 시험 보는데, 자, 시험에 뭐 냈냐면 요 세 글자를 두 글자로 바꿔라. 이거 냈어. 두 글자로 바꿔라. 자, 해봐봐. 자, 일단 of importance는 important죠. important가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뭘까? 얘들아, 여기는 자,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 extreme이 왔는데 여기는 형용사 꾸며주니까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요 뒤에 뭐 붙여? ly 붙여. 극단적으로 x 출입리가 되겠죠. 오케이? 실제로 저기 어디야? 저기 중계동의 모 학교에서 이거 나온 적 있어, 시험에. 자, 다시 할게. 그들이 사랑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But, 하지만 what about making money? 돈을 버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how important is it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그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돈이? 자, to properly answer this question, 적절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you may need to know the true meaning of money. 당신은 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만 할 겁니다. 마지막, the following three stories, 다음의 세 가지 이야기는 highlight various meanings of money. 다양한 돈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까지가 서론이야.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자. 여기도 1분 시작. Man, I'm in the pencil push my끊을기 표시 안 했어. 잘 봤지? 자, 첫 번째 이야기야. Rye of Yap. Yap 섬의 와인인데 이건 섬 이름이고 이거는 돈 이름이야. 이 섬 이름. 자, The Island of Yap. Yap 섬은요. Located in the Pacific Ocean between Guam and Palau. 괌과 팔라우 사이에 태평양에 위치되면서, 이거 분사 부분이죠? 뭐뭐 하면서 위치되면서. 자, ing나 pp는 ing냐 pp냐 문제 나올 수 있다. 요거랑 비교하는 거. 요거 지난 시간에 했지? 그냥 말로 하자. 어떻게 풀어? ing냐 pp냐. 분사 부분이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지고, 분사 부분 아니면 해석. 이거는 컴마 있으니까 분사 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져. 얘가 주절의 주어지? 그러면 아, 이거 이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locate가 뭔 뜻이야? 뜻 정확히 모르면 뭐 풀어 이 문제. 뭔 뜻이야? locate는 조심해. 위치하다가 아니야. 위치시키다예요. 그러면 해보자. 옙섬이 위치시키니 위치되니. 위치되지. 그래서 수동이니까 PP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찍기 비법 기억나? 찍기 비법? 자, ing냐 PP냐 정 모르면 어떻게 찍으라고? 뒤에 명사가 있나 없나 봐라.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야. 엄청 쉽지. 여기 명사 없잖아. PP. 유딩도 할 수 있어 이거. 자, 양쪽에 콤마 있는 부분은 삽입구 삽입절 괄호치고 문장 구조에서 빼세요. 양쪽에 콤마 있으면 빼 그냥. 자, 주어 그 다음 동사 나오겠죠? 그런 옙섬이 had been untouched. 이거 이름 뭐니? had been pp 이거 뭐라 부르니? 너무 쉽나? 자, had 이건 비의 pp 아니야. had pp니까 무슨 완료? 과거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 비동사 pp가 보이니까 무슨 태? 수동태가 되겠지.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부르고 해석은 요 두 개 더해봐.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뭐뭐 했었다. 했다의 전이 했었단가? 물론 사실 했었다. 수동은 되어진다. 더해봐. 뭐야? 되어졌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요거를 ing로 바꾸고 만드는 겁니다. 얘들아, 요게 ing오면 이건 뭐야? had been ing는 뭐야? 과거 완료 뭐야? 진행이잖아, 이건. 그치? 이건 해서 어떻게 해? 했었다 플러스 하고 있다. 니네 국어 실력을 보겠어. 했었다 플러스 하고 있다가 뭐야? 영어 아니다 이거. 했었다 플러스 하고 있다. 의미는 뭐야? 뭐라고? 했었다 플러스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했었다. 해 오고 있었다. 요거는 능동이야. 요건 수동이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능동이야. 이건 안 돼. 자, 그럼 해석 시작. 뭐야? 접촉 되어지지 않았었다죠. 그렇지? 언이야. 저기 언 빼면은 접촉된 거예요. 자, by modern civilization, 현대 문명에 의해서 until the 1800s. 1800년대까지 내가 따져보자. 여기 왜 had pp야? 왜 과거 완료야? 자, 시간에 지난 1화에도 had pp 많이 나오지 않았나? 자, 시간의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기준이 언제야? 1800년대예요. 요때는 과거지. 근데 뭐래요? 이때까지야. 여기지. 이때까지 서양 문명에 의해서 접촉이 안 됐대요. 그럼 여기 맞잖아. 여기가 뭐야?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아니야. 맞지? 이걸 뭐라 불러? 과거 완료라 부르지? 헤드피피. 이해가지? 그 다음에 접촉되지 않은 거니까 수동태. 아, 유이어 두 개 밖에 없네. 유이어 프린트 꺼낸 거 봐. 유이어 프린트. 그러니까 다 들었네. 오늘은 유리어 시험 안 보겠습니다. 왜? 너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그냥 같이 시험 보죠. 자, untouched 하면 접촉되지 않은. 자, 뭐로 바꿀 수 있냐? intact나 undamaged, 전혀 다치지 않은의 뜻이고요. unaffected, 영향받지 않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계속. You may think that 당신은 that 이하라고 생각할 겁니다. that절 어디까지니? 여기까지요. They shouldn't have had their own monetary system. 그들은 should have pp가 뭐야? 이거 뜻이 두 가지인 거 알아? should have pp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무슨 뜻이야?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 아니야. 그치? 뭐뭐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안 한 거 아니야. 과거에 대한 후회. 이건 아니지. 근데 무슨 뜻이 있냐면 두 번째. 얘들아, 가정 이거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하면 뭐야?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 have, pp 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 알지? 이때는 해서 어떻게 해? 이때는 추측이야, 추측. 그래서 뭐뭐 했을 것이다 야. 했을 것이다. 약한 추측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2번 뜻이야. 자, 필기. 야, 그 오늘 2과 끝나고
다음 주까지 모의고사 언제지? 9월 6일이지. 그냥 9월 달 모의고사 들어가잖아. 9월 6일이 다음 주야. 금요일인가? 수요일이구나. 아, 어?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모의고사 해야 되나? 그날 시험 보는데? 아씨, 나 그럼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그때까지 뭐 프린트 같은 거 나오면 바로 알려줘.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내가 정할 시간 없으면은 1과 2과 서술형 하자, 서술형. 자, 볼게요. 자, 그들은 그들 자신의 화폐 시스템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현대화가 안 됐으니까. 나오네요. 자, because they were not modernized. 왜냐하면 그들은 현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자, however, 그러나 the people of yet had a very advanced and well-developed system of money. 옛 사람들은 아주 앞서가고 잘 발전된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이고, 연결사 있나? 연결사 있으면 이 문장 문사 가능하잖아. 문사 들어왔었죠? 문장 삽입. 그 다음, 자, they used Rye. 그들은 Rye를 사용했대. Rye가 화폐 이름이야. 즉, 쌤, 즉이 어디 있어요? 기억나지? 콜론이랑 대쉬는 즉으로 해석해야 돼. 무시하지 마라. 앞에 나온 명사 부연 설명이야. 여기서 뭐 부연 설명? Rye 부연 설명. 즉, 자, large, thick, round stone wheels. 큰, 두꺼운, 둥근 돌 바퀴들이야. 상상해봐. 크고 두꺼운 돌로 된 돌 바퀴. 근데요, with a hole cut in the middle. 가운데에 뚫려진 구멍을 가진 돌 바퀴야. 얘들아, 뚫려진 구멍이죠. 그래서 컷은 여기서 PP야. 컷 할 때 세 번째 컷이야. 커팅 안 돼. 구멍이 뚫려지는 거죠. 상상해. 큰 돌바퀴인데 가운데 구멍이 있어. 동그랗게. 그 다음 자, 잘 봐. 여기 인 동그라미죠. 자, 인을 쓰냐 안 쓰냐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요거 푸는 방법 설명해 줄게. 자,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해석으로 풀면 돼. 두 번째, 뒷문장 구조 보고 풀 수 있는데, 그냥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내 관계부사랑 똑같은 거 알지? 그러면 관계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뒤에 완전 불완전으로 풀어도 되고요. 우리가 쓰자. 이거는 관계부사. 관계부사랑 똑같다. 자, 그러면 두 개 다 해볼게. 처음이니까. 자, 해석 어떻게 해?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가리키니까 선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는데 선행사가 뭐야? 뒤에 읽어봐봐. 선행사가 뭐니? 바퀴야, 구멍이야. 니들 가운데야, 뭐야? 뒤에 읽어보세요. 뭘까? 응? 구멍이야, 구멍. 뿅, 대입해. 그럼 봐라. 그 구멍 안에지, 그 구멍 안에 they could insert a pole.
그들은 막대기를 끼워 넣을 수 있었대. 얘들아, 구멍 안에지, 안에. 그래서 임이 반드시 와있지.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잖아.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고요.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 관계부사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앞에가 구멍이 장소죠, 장소. 외열 가능하겠네요. 다시. 근데 그 구멍에 그들은 막대기를 끼워 넣을 수 있었대. 상상해. 왜? To help transport them.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대기 끼고 이렇게 가진다는 거야. 돈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요거는 help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했지. help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가능하고 이 사이에 to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o 거의 안 써. 이건 시험이 어떻게 나와? 여기 ing 쓰고 맞냐 틀리냐. 왜 안 돼? help는 ing 앞에 오면 뜻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피하다로 바뀌어. ing 앞에 오면. 어, some rye were very big and weighed about 7 tons. 몇몇 rye는 아주 컸고요. 무게가 7톤이나 나왔대. 오씨, 돈 하나가 7톤이야. 막대기 껴도 못 갖고 다니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달락 1번 시작. 반 하고 싶어요, 반. 반 하고 싶으시죠? 자, 보자. These huge stones were not native to the island. 이 거대한 돌들은 이거는 그냥 수거로 외우는 게 좋아. Be native to 하면 어디 어디가 원산지다. Okay. 이 거대한 돌들은 그 섬 어디야? 옛 섬이 원산지가 아니었대. Is that 그 대신인데 알아? 미리 표시하자. 자, instead 괄호 치고 괄호는 빈칸 치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ut 괄호 치고 맨 마지막 문장에 after all 괄호 치고 자, 요 셋 중에 두 개 연결사 빈칸 채우기 가능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대신에 They were mined on the Palau Islands. 그것들은 팔라우 섬에서 채굴됐어. 데이가 뭐죠? 돌들이죠? 돌들이 채굴되는 거야. 수동태야. 데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 콤마가 오면 이 콤마는 무슨 콤마? 본격의 콤마 명사 2 이하가 명사 1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명사와 명사 사이의 콤마는 그래서 팔라우섬 설명하는 거야. 해석은 뭐 즉 뭐뭐인 하시면 돼. 아니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독해 위해서 하는 거야. 자, 팔라우 섬이 어떤 섬이야? 자, 460km away from Yap. 옙 섬에서 460km 멀리 떨어진 팔라우 섬에서 채굴이 되는 거야.
Because yet Islanders used narrow bows. 옛 섬 사람들은 좁은 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The stones often fell overboard. 그 돌들은 종종 자, overboard. 배 바깥으로 떨어졌어. 무거우니까 그렇지. And got lost in the sea. 그리고 바다에서 없어졌죠. 바다에 자주 빠져. What is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은 자, what은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 그러면 뭐랑 비교하는 문제? 아까 처음에 했잖아. 접속사 대시랑 비교하는 문제. 왜 안 돼? 대신 뒤에 주어 없잖아. 그러면 자동이야 자동. 자, 흥미로운 것은 that이야. 또 that은 접속사고요. that절 끝까지다. Even when Rye fell into the sea. 심지어 Rye가 바다에 빠졌을 때조차 people agree that. 사람들은 that 이하를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에 동의했냐? The incident didn't change. 그 사고가 뭐니? 라이가 바다에 빠진 거. 그 사고가 바꾸지 못한다. 자, either A 뭐야? or B죠. A 혹은 B고요. 얘들아, 반대가 뭐니?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Neither A nor B가 반대니까 당연히 안 되고. A 혹은 B야. The value of the stone, 그 돌의 가치나 is owner's ownership, 그 돈의 소유자의 소유권, 이 둘 중에 하나를 그 사고가 바꾸지 못한다 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거죠? 화폐가 바다에 빠져도요 여전히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용이 바탕이 돼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저 갖고 있었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아이고. 자, 여기는 짧으니까 30초. 여기 있어. How this system could even work 까지가 주어져. 그러면 이것도 뭐니? How가 의문사인데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왔어. 간접 의문문 의추 동의지. could가 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럼 의 동주야. 어떻게 이 시스템이 심지어 work 작동할 수 있었는지는 may seem really strange. 정말로 이상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seem은 이형식 동사. 뒤에 뭐가 온다? 주격 보어가 온다. 근데 보어는 무슨 사? 형용사. 따라서 ly로 끝나는 말은 안 된다. 부사니까. 알지? 그래서 strangely. 이거 1번에 나오지 않았나? 이 시스템이 뭔지 모를 수 있어. 문사. 자, 이 시스템이 뭐야? 앞문장 살짝 봐봐. 앞문장 이 시스템 뭐야? 앞문장 전체네. 그렇죠? 앞문장 전체. 오케이? But, 그러나 또 문사. In fact, we have a very similar system today.
사실상 우리는 오늘날 아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 Our cash in the bank. 은행 안에 있는 우리 현금이요. Is just like the rye that lay underwater. 물 속에 있는 라이랑 꼭 똑같대. 얘들아 물어보자. lay는 뭐의 과거? 있다. 뭐의 과거? lie의 과거인데 이거 겁나 헷갈리죠? 이거 세 개 적어봐. 겁나 헷갈려. lie가 여기 lie 두 개 적어. 뜻이 두 개니까. 자, 그 다음에 적어봐. 일단 뜻 두 개 뭐니? 첫 번째 구라치다. 거짓말하다. 거만 적을게. 그 다음 무슨 뜻이야? 여기서 무슨 뜻이야? 있다, 있다인데 뜻에 따라서 과거랑 PP 다른 거 알지? 자, 불러봐. 거짓말하다 일 때는 과거 PP 뭐야? lie 뭐야? 그치? 기반 붙여. PP도 규칙이죠. lie, lied, lied지. 근데 있다, 눕다 일 때는 어떻게 변해? lie, lay. 레임이죠. 헷갈린다. 그 다음에 레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거 말고 레이는 뭔 뜻이야? 노타 뭐 알따위를 나타의 뜻이고요. 어떻게 변해? 레이 이거 규칙이야. Y를 I로 고치고 D 붙이. 레이트 레이드야. 이거 헷갈리지. 그래서 조 레이는 뭐야? 요거죠, 요거. 그래서 얘들아 요거 X. 요 두 개 안 돼. 요 두 개 안 돼. 다음, though we can see cash in the bank, 비록 우리는 은행 속의 현금을 볼 수 없지만 it works perfectly as money. 그것은 돈으로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야 이거 은행에서 우리 돈 볼 수 없는 게 뭐랑 똑같아? 라이가 바다 속에 빠진 거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근데 돈의 기능을 하는 거죠. 똑같이. 자, after all, 결국 our monetary system is based on credit. 우리의 화폐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신용 중요하다. Just like the rye of Yap. 꼭 옙섬의 rye처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어디가 반이냐? 그래, 여기까지만 두 단락만 더 하시죠. 자, 1분 시작. 추워. 바람이 딱 너한테 가게끔 돼 있는 펜이. 또 이거 올려줄게. 그래서 아까 여기 크레딧 별표 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야. 빈칸도 가능해. 자, 두 번째 이야기. Money that saved a town. 마을을 구한 돈이야. 1932년도에 in the middle of the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의 와중에 The town of Vulgi, Austria. 독일어인데? 벌글이네, 벌글. 독일을 잘 몰라가지고.
오스트리아가 독일어 쓰잖아. 오스트리아의 불글이라는 마을이요 was suffering from a 35% unemployment rate. 35% 무슨율?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었죠. 언 빼면은 고용률이다. 언 빼면 고용률이야. 안 돼요? The town's major had a long list of projects to do. 그 도시의 시장은 긴 할 프로젝트 목록을 가지고 있었대요. 할 일이 많아. And only 40,000 Austrian silk shillings in the bank to pay for them. 근데요, 단지 은행에 4만 오스트리아 실링밖에 없었대. 실링은 오스트리아 돈의 단위야. To pay for them. 됨은 이 프로젝트야. 그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돈이요, 4만 실링밖에 없었대요. Thinking 뒤에 뭐 생겨? 대시 생각했죠? 대절 어디까지? 콤마 있네. 자, 분사구문 생각하면서. The depression was caused by lack of money circulation. Depression. 이거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아이고. 파란색 하자. Depression. 파란색.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는 자 money circulation 뭐야? 돈 순환의 부족에 의해서 초래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미안하다. 그 유의어 3번 쓰자. 3번. 유의어 3번 쓰시고 lack 부족. 이거 중요하니까 바뀔 수 있어요. 자, 뭐로 바뀔 수 있어? 부족 뭐 있어? 자, scarce가 부족함이고요. scarcity죠. scarcity. scarcity. 이게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deficiency가 있죠. deficiency. deficiency죠. deficiency. 아, 하나. 미안해. 하나만 더. shortage. shortage. 어차피 유의어 나중에 다 종합해서 줄 거야. 그때 이거 집어넣을게. 자, 됐고요. 그다음 he decided to issue 40,000 shillings worth of Freigeld. 그는 이슈가 그 동사면 이게 발행하다야. 동사면 명사면 뭐야? 명사면 뭐 이슈 알지? 이슈. 이슈가 대답할 때 아니면 뭐 잡지에 뭐 호흡 이런 뜻이고요. 그는 4만 실링의 가치가 있는 프라이겔트가 뭐야? 자, 명사랑 명사 사이의 콤마, 동격의 콤마, 프라이겔트 부연 설명하는 거죠. 즉, a regional currency,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인 프라이겔트의 4만 달러 실링의 가치를 발행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돈이 부족하잖아. 그렇지? 돈이 부족하니까 발행하는 거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the mayor began to use Freigeld to pay for his projects. 그 시장은 그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Freigeld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발행한 것 사용하는 거죠. 30초.
잡게. 자, fry guilt는 which means free money. 근데 그 fry guilt는요, 공짜 돈이란 뜻이래.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에 맞춘다? 선행사에 맞춘다. fry guilt가 단수니까 S고요. 이것도 컴마 컴마 빼. 컴마 컴마 빼. 삽입절이야. 빼. 자, 그런 fry guilt는 was different from normal money. 보통 돈이랑 달랐대. In that it depreciated monthly by 1% of its original value. in 대신 뭐야?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그냥 아, 누가 질문하더라. 선생님, 됐으면 전치사 뒤에 못 쓴다면서요? 근데 왜 썼어요? 관계대명사 됐만 전치사 뒤에 못 쓰는 거야. 여기서 됐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요, 접속사예요. 그럴 땐 쓸 수 있어. 특이하네. 자, 그것이 봐봐. 매달 원래 가치의 1%쯤 depreciated, 가치가 하락했다, 해락, 아니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보통 돈과 달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달 지나면은 가치가 1%씩 떨어져. To maintain its original value, 그것의 원래 가치를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people had to buy a stamp. 사람들은 뭐를 사야만 했어? 우표요. 관계대명사절 끝까지. 아, 미안 미안 미안. 엔드 앞까지. 어떤 우표? That was worth the amount of devaluation. 이거 파란색 얘들아. Depreciate, devaluation. 이거 중요하다. 이건 가치 하락이야. 그 가치 하락에 양의 가치가 있는 우표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fry guilt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떨어진 만큼의 그 가격의 우표야. 그 우표를 사야만 했어. 그리고 put it on their fry guilt. fry guilt, 그러니까 돈 위에 그 우표를 붙여야만 했죠. 오케이? 잠깐만. 여기서 put은 put 할 때 몇 번째 put이야? 과거야? pp야? 붙여야만 했다. 뭐에 이어져? head to에 이어져. 그래서 by랑 병렬구조야. 그래서 원형이야, 원형. 아, 과거도 아니고 pp도 아니구나. 원형이야. head to 이어지니까. 아니, 별로 안 중요해. 왜? put은 put 똑같잖아. 도깨비에서 한 거야. 한 반했냐, 반? 이게 뭐? 아, 맞다. 야, 니네 그 본문 맨 뒤에 think outside the box 이거 나오냐? 안 나오지?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지? 읽어도 이거 있는데? 본문 뒤에 think outside the box 있는데? 했어? 어우, 안 했지? 아, 다행이다. 했으면 저번에 우리 안 했잖아. 그럼 반했다. 자, 10분 쉬시고.